노트북 하나만 있으면은 내가 호주에 있던 독일에 있던 뭐 발리에 있던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지식 기반의 비즈니스니까. 네.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내가 모든 거 혼자 다 한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을 제가 풀타임으로 고용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떤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디지털 노마드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아, 그렇죠. 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오늘 스페셜 시간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스트 특집.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저희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네, 그런 네. 참고서가 있었는데 영어 있었죠. 영어 참고서인가? 예, 영어 책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아, 그런가? 있었나? 있었죠. 예, 꼬꼬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꼬리에 꼬리를. 예, 그 이제 지난 저희 시간에 바이브의 송기룡 부사장께서 네.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디지털 노마드 얘기를 네. 좀 해주셨습니다. 노매드가 이제 오겠구나.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에 네. 그게 출발점인 거예요. 그다음부터 나머지는 한국에도 있지만 혹은 뭐 일자리는 한국에 있지만 뭐 발리, 태국, 저 미국 등등을 돌아다니시면서 원격으로 일하시는 분들 정말 국경이나 어떤 지역을 초월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 얘기를 좀 네. 해주셨죠. 너무 부러웠는데 저희가 그런 사람이 실제 있을까? 약간 의심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컨셉 아니냐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셔왔죠. 실제로 그런 생활이 뭐 정말 극히 일부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정말 누구나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이 가능한 네. 삶인지 한번 오늘은 좀 가볍게 좀 들으실 만한 그러니까. 시간으로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네. 네. 디지털 노마드 노마더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디지털 노마드 삶을 살고 계신 인터넷 블로그에선 쌤이라는 닉네임으로 유명하신 세밀리 이상엽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글로벌로 살고 계신 거 맞죠? 네네, 네, 네. 맞습니다. 아, 전혀 그래 보이지. 현재 네. 현재 주 거주지가 어디십니까? 지금은 룩셈부르크에 살고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네. 서류상으로만 사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 택스프리라고? 아닙니다. 진짜로 저희 가족들이 거기 살고 있고 네. 저희 아이들이 거기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룩셈부르크의 수도가 룩셈부르크 시티죠. 그렇죠.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작은 나라 중에 하나죠. 네, 네, 맞습니다. 거기에 실제 거주를 하시는 거예요? 네, 네. 1년에 얼마나? 아,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두 달 됐습니다. 어디서 이사 가셨어요? 독일에서 한 4년 살다가 다들 의심하고 있었어요. 지금. 하필 룩셈부르크라고 그러니까. 네, 네. 아, 거기가 혹시 뭐 진짜 조세 피처예요? 거기가 텍스 헤이븐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 가까운 나라죠. 그러니까 텍스 헤이븐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실질적으로 그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러니까. 존재는 해요. 아, 실제 그 보면은 그 EU의 아마존 본사가 룩셈부르크에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정작 그 물류센터는 룩셈부르크에 없어요. 네. 그냥 사무실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 직원들은 거기 다 근무하고.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정확히 어디 있죠? 베네룩스 3국 아닙니까? 아. 네덜란드와 벨기에 사이. 그 정도 아니에요? 네, 네, 맞습니다. 아, 베네룩스. 독일, 프랑스하고 이제 뭐 국경을 그럼. 맞대고 있어요. 유럽에서 영국에서 저 최단 거리로 넘어오는 것이지. 유럽은 넘어올 때 되게 그 동네죠. 룩셈부르크가 예, 벨기에 브뤼셀로도 기차가 오고 파리로도 기차가 오고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 지금 이제 독일 사시다가 룩셈부르크 가신 건데 네, 네. 그럼 그 전에도 혹시 외국에 다른 데 계셨어요? 아니면 그 전에는 한국에 계셨어요? 그 전에는 호주에 살았었어요. 호주. 몇 년이나? 한 5년? 그러니까 5년. 가족들하고 산 지는 5년. 제가 이제 싱글로서 처음 호주 간 거는 1998년이었어요. 한국에 계시다가 네, 네. 그때 군대 제대하고. 그러니까 거주지가 한국, 호주, 독일, 네네. 룩셈부르크. 네, 네. 98년이면 몇 살 때 가신 거예요? 아,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 생활하고 그러니까는 만으로 26살? 아, 그 무렵에 7살? 그때 정도 됐어요. 호주는 뭐 취직하셔서 가신 거예요? 아니, 그때가 IMF 시절이었는데 네. 일자리가 없었어요, 한국에. 네. 그래서 그 이제 군대 제대할 때 제가 돈을 조금 모았었어요. 제가 그 장교 생활을 했었어 가지고. 혹시 무슨 장교세요? ROTC 몇 군 34기입니다. 아, 걸렸어. 아. 또 시작이 됐네. 자, 우리 RT. 아, 너 ROTC니? 몇 기시죠? 군대 생활 어디서 했니? 저 타자 25사단에서 했습니다. 통상 이렇게 나가지. 아,
그래서 이제 약간 그렇다고 뭐 몇 억 이렇게 모으신 건 아닐 거고 그냥 2천만 원 모았죠 당시. 젊을 당시에 그래도 꽤 네. 그냥 약간 모아서 그걸로 이제 호주를 가셔서 뭐 공부하려고 가신 거예요 맨 처음에. 네 이제 대학원을 뭐 배운 게 없으니까 대학 다닐 때 제가 되게 문송한 인문대학 출신이어가지고 네. 너무 배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기술도 없고 일자리도 IMF 때니까 없고. 그랬죠. 네네. 더군다나. 예. 그래서 이제 뭔가를 좀 배워야겠다. 그래서 네. 이제 거기 경영대학원을 조금 다녀보자. 네. 그래서 학비가 비교적 저렴했어요. 당시 환율이 예. 당시 환율이 이제 뭐 여기 다 전문가 분들이시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달러당 한 2천 원 했고 네. 호주 달러는 그 아시아 퍼시픽에 같이 이 링크가 돼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었어요. 아, 얼마나 당시에. 그때 한 뭐 한 900원? 네, 그 정도 한 800원. 원래 통상 한 87에서 800원 네, 정도 맞습니다. 아, 네. 많이 안 올랐네, 그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호주를 가셔서 공부를 좀 하다가 네, 네. 이거 괜찮네. 그래서 이제 그냥 눌러 사신 거예요? 네, 거기서 이제 취업이 돼가지고 네. 직장 생활을 호주에서 처음 시작을 한 거죠. 무슨 일이었어요? 이런 다국적 소프트웨어 회사의 뭐 영업 마케팅 담당자였습니다. 영어 같은 걸 잘하셨어요 그때?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아주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물건을 팔아야 되면. 아 근데 이제 거기 아시아 퍼시픽 헤드쿼터가 호주에 있었던 상태여가지고 이제 한국이나 기타 동남아시아라든가 뭐 이런 쪽 그 리셀러들을 담당한다던가 했기 때문에 이제 영어 능력이 조금 알겠어요. 모자라도 할 수 있었어요. 사무실은 호주에 있지만 네. 출근하면 용산 전자상가의 이제 업자분들하고 통화하는. 네, 아, 사장님 저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90년대 말부터 식사했어요? 그 소프트웨어가 그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작은 싸구려가 아니었거든요. 싼 게 한 뭐 500만 원에서 뭐 카피당 뭐 비싼 게 뭐 한 뭐 2, 3천만 원 하던 카피였는데 이미 그때부터도 그 다국적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원격으로 영업 마케팅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원격으로라는 게 그 현재 영업해야 할 곳과 사무실과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적 영업 이라는 거는 이제 가서 뭐 술도 마시고 그렇지. 가서 인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럼. 해야 되는데 본사가 어디라도 사무실은 용산에 있어야죠. 네네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그거를 그냥 원격으로 전화하고 이제 그때도 이제 때는 줌이 아니었는데 다른 어떤 솔루션이 있었는지 제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엔드 유저나 리셀러들한테 이제 교육을 할 때 원격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원격으로 설명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시작을 하셔서 이제 호주에서 좀 더 자리를 잡으시다가 결혼도 하시고 뭐 호주에서 독일에서 이렇게 룩셈부르크까지 이렇게 가신 거로 알겠는데 네네. 그게 이제 정말 특별한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얘기인지 아니면 정말 많은 분들이 한번 시도를 해볼직한 일인지를 이제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거기에 있어서 저는 이거 웬만한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맞나 싶은데 네 실제로 제가 이거 이 업무를 한 20년 이상 해왔는데 제가 그 목격한 사례들을 보면은 뭐 한국에서 막 아주 뭐 특출난 그 뭐 두뇌를 갖고 있다던가 뭐 네. 엄청난 뭐 학력 뭐 능력이 뭐 출중하다던가 이런 분이 아니더라도 해외에서 충분히 그 이길 수 있는 뭐라 그럴까 경쟁 노동시장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직종들이 존재를 해요. 특히 뭐 이제 수리적인 능력을 많이 바탕으로 하는 직업들. 뭐 예를 들면 뭐 그냥 가장 흔한 게 요새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프로그래머 뭐 이런 네 사람들. 프로그래머들은 굉장한 연봉과 대우를 받아요. 그건 외국 안 나가도 대우 받던데? 네 맞아요. 굳이 네. 아, 누가 그러는 거야 개발자를 10명을 데려다만 놓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 회사 밸류에이션이 100억이래요. 아, 그래요. 개발자 10명을 한 곳에 모았다는 그 밸류. 어유, 그 능력 있네 그 사람. 그래서 그 회사 100억 일단 쳐줘 이런데요. 프로그래밍 그럴 수 있고 뭐 있는 거 자체가 네. 대단하다. 뭐 데이터나 뭐 이런 거 회계 이런 거 하는 것도 능력일 수 있네. 네, 그렇죠. 사실은 그 이런 게 있어요. 그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수 수학을 잘하니까는 뭐 그렇게 그게 뛰어난 능력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해외에 가보면은 대부분의 백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직업 1, 2순위 뭐 이렇게 따지면은 세무사, 회계사 이런 거예요.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살던 독일 같은 그 나라는 이제 제가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하는 네. 뭐 이런 서류를 주고받으면은 편지봉투에 이렇게 광고가 조그맣게 있어요. 7급 공무원 직업과정,
5급 공무원 직업과정 국세청 대모집 중. 그러니까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 한 10학년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1학년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졸업하고 7급 공무원 직업과정에 들어가면은 국세청에 바로 입사를 해가지고 3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7급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김나지움이라고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이제 배첼러 듀얼리스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들어가면은 역시 한 5급 공무원 레벨의 업무를 하면서 대학교 학위를 같이 그러니까는 국세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대학교 학위를 같이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인 신분으로 가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생각 있어? 그러니까는 힘들어. 엄마 아빠가 조금 더 일찍 가가지고 아이들을 현지에서 뭐 초중고를 뭐 같이 다니게 하면 네, 김나지움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그런 기회들을 손쉽게 잡을 수 있죠. 아, 그럼 뭐 지금 저는 저를 대상으로 하면 저는 안 되네요. 제가 그 정프로님 그 애들 위해서 하라는 얘기인가요? 네. 백그라운드를 살짝 아는데 네. 그 보니까는 미국에서 로스쿨 중퇴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미국 변호사가 되는 방법이 그런 로스쿨 3년짜리 빡센 걸 다니는 방법도 있지만 네, 네. 한국에서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편입해가지고 학사학위 취득하고 LLM 가는 거 LLM 1년 1.5년만 네. 다니고 뉴욕 변호사 응시해서 변호사 자격을 네. 취득하는 방법도 존재해요. 네, 네. JD가 아닌 네 그렇죠. JD가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언어 문제가 제일 사람들이 아마 두려워하실 네네. 거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좀 준비는 하긴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준비를 한다라면은 통상 뭐 독일어 프랑스어다 한 2년 정도를 풀타임으로 독일어 프랑스어를 모르는 사람이 2년 정도 풀타임으로 공부를 하면은 통상 통계상으로 한 B2 정도의 어학 실력이 나와요. 유러피안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는데 네. A1, A2, B1, B2, C1, C2 이렇게 올라가요. C2는 거의 원어민 레벨, C1은 뭐 한 대학원생 레벨, B2면은 대학생 레벨 정도 돼요. 대학교 입학할 외국인인데 정도. 외국인인데 대학생. 네네. 네. 그러면 한 2년 정도 풀타임으로 뭐 독일어 프랑스어를 공부했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 그러니까 한 20대 30대다 30대 초반 정도까지다 라고 하면은 그런 승산이 있어요. 근데 이제 30대 후반 40대가 비슷한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을 때 그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거는 좀 개인차가 있을 것 같아요. 세미리는 그럼 얼마나 독일어 원래 저는 독일어는 잘 못해요 사실. 아 그런 그것도 영어로 하셨구나. 저는 독일에서. 그냥 영어로 생활을 했어요 유럽에서. 오케이. 독일에서도. 네네 제가 할 수 있는 독일어는 고등학교 때 배운 독일어인데 그 제일 그거 배우면은 예 구텐탁 뭐 단케쉔 이런 건데 그게 A1에서 A2 사이 정도 레벨이에요. 아.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열심히 했으면. 네네. 구텐 모르겐. 그렇죠. 네. 이히리비디. 아 진짜 정말. 우리 제2외국을 왜 이렇게 독일어를 많이 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는 요새 잘 안 하죠 독일어. 제가 들어보니까는 예전에는 저희 때는 다 독일어 불어. 독일 남자 했는데, 학교는 거의 독일어였지. 독일어 네. 일본어 하는 애들 좀 있었고. 근데 요새는 그 독일어 선생님, 불어 선생님이 다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없을 거야 아마. 네. 네. 하려면 스페니쉬로 하는 게 낫지 오히려. 네, 사람도 많고 나라도 많고 나라 많고 영어로 밀어붙이면 되니까 굳이 제2외국어를 하는데 독일어 제2외국어라는 것도 사실 그 의미가 많이 퇴색해 있는 것 같아. 영어나 제대로 해라. 네, 차라리 네. 그렇지.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뭐 차근차근 좀 알려주시면 뭘 좀 준비해야 되고 혹은 뭐 이거 했을 때 좋은 점이 뭔지. 네, 네. 네. 일단은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경제적 자유가 요새 굉장히 화두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3프로TV가 굉장히 성공을 거둔 그 근간에는 다들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다라는 욕망이 그렇죠.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당연히 주식 투자도 하고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은 언뜻 저번에 김프로님이 어느 방송에선가 살짝 말씀하시더라고요. 휴먼 캐피털 인베스트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몸값 자체가 뭐 월급 200만 원 받는 걸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투자를 잘해서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자기 몸값을 높이는 걸 해야 된다는데 그 몸값을 높인다는 의미는 한국의 노동 시장에서만 먹히는 커리어로는 사실 몸값이 높아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죠. 네. 대체제가 많으니까. 네, 네. 대체제도 많고 심지어는
옛날에는 구미나 뭐 이런 데 가보면은 뭐 LG전자 공장도 있었고 어디 가면 삼성전자 공장도 있었고 저 어렸을 때는 저기 뭐 광진동에 가면은 모토롤라 공장도 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다 어디 갔죠? 베트남? 네, 베트남 중국에 있던 거 베트남 가고 뭐 심지어는 미국으로도 갔어요. 다시? 네. 미국에 지금 삼성전자 공장 짓고 있고 뭐 SK 정확한 제가 회사명 기억이 안 나는데 SK도 공장을 짓고 있고 SK 이노베이션. 네, 배터리 공장 거기서 짓고 있고 한국에 있는 일자리가 사실은 해외로 다 나가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뭐 스카이 대학 나오면은 일자리가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지만은 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스카이 대학을 나와도 대부분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9급 공무원 시험. 옛날에는 서울대생이 7급 공무원 시험만 봐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변에서. 근데 지금은 서울대생도 7급 공무원이 아니라 예, 9급 공무원 시험을 본단 없습니다. 말이에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네. 저 아저씨 성우 시험 준비했잖아요. 아무 소용 없어요. 언론고시죠 언론고시. 성우. 예. 근데 요새는 그런 꿈들이 전부 다 9급 공무원으로 귀결이 되고 있어요. 그럼 9급 공무원 경쟁률이 얼마냐? 35대 1이에요. 평균 한국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명확하게 34명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한 3년, 4년, 5년 9급 공무원 시험에 올인을 했었다. 그러면은 그 인생이 굉장히 비참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겠죠. 몸값도 떨어지고 뭐 어디 취업할 데도 없고 뭐 심하게는 고시 폐인 뭐 이런 상황에 자존감도 떨어지고. 네네.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의 모든 시험 제도들은 그 상대 평가예요. 커트라인이 있는 거죠. 네. 뭐 몇 명 중에 몇 명. 그렇죠. 몇 명 중에 몇 명을 자르기 때문에 네. 자 구급 공무원 합격자와 불합격자 간의 어떤 학업 능력 차이, 지적 능력의 차이는 매우 무시할 만할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제 글로벌 커리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뭐 유럽 전역이 전부 다 그런데 대부분의 무슨 뭐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어떤 뭐 의대, 치대, 변호사, 회계사 절대 평가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가 자격증이라는 거 자격. 네. 100점만 자격이라는 게 뭐냐면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통과를 하면 돼요. 각 과목별로. 예를 들면. 네. 그러니까 회계사 시험을 뭐 정해진 시간 안에 시험을 다 통과를 뭐 한 번에 시험을 봐서 한 번에 다 통과를 해야지 그리고 그 경쟁자들 사이에서 몇 등 안에 들어야지 회계사가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이든 어느 나라든 대부분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면서 뭐 12과목을 뭐 2년 안에 통과를 하든 3년 안에 통과를 하든 그 100점 각 과목별로 100점에 60점 이상을 통과를 하면은 해당 자격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9급 공무원 시험에 올인할 정도의 어떤 노력, 시간, 뭐 열정이라면은 사실은 해외에서 그런 회계사 과정, 뭐 변호사 과정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하고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왜 자격증을 그렇게 할까요? 아,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 거기까지는 제가 뭐 연구해 본 네. 적은 없는데 네. 지금 정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이제 인구 밀도가 높은 나라고 예전 제 언뜻 기억에 예전에 회계 한국에서도 회계사 시험을 절대 평가화하자 했더니 너무 많이 합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 해외 나가면은 학업 능력 이런 문제 풀이 능력 뭐 이런 것들은 거의 탑을 찍어요. 아니 근데 그것 고시도 네네. 사실은 이제 변호사도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에 사법시험 1,000명 뽑았을 때가 있었거든. 네. 그 뭐 고시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네들은 뭐 고등고시 그래가지고 200명 뽑을 때 되고 뭐 이랬어. 고등고시라고 그랬다고 네. 고등고시 그것도. 예전에 제가 알기로 한 50명 뽑던 그래, 시절도 그 있었어요. 100명 안쪽으로 뽑을 때가 있었거든. 네네. 그러니까 야 그거는 진짜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지. 네. 아 그럼 그 예를 들어 룩셈부르크다 독일이다 호주다 이런 데 갔을 때 우리나라보다 확실히 더 좋은 게 좀 뭐 있습니까? 시험 공부를 그 정도 하면 충분히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그 삶이 더 좋은 건 뭐 있어요? 복지 제도가 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우리에게도? 네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얘기 흔히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 존재를 해요. 네. 그러니까는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뭐 태어나자마자 뭐 아동 수당 이제 킨더겔트라고 하는데 뭐 양육 수당 같은 거를 꾸준하게 줘요. 네. 아이 하나당 뭐 한 200유로 조금 더 주는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이가 세 명이에요. 그러면은 매달 700 몇십 유로가 꼬박꼬박 통장에 꽂혀요. 그리고 한 100만 원, 100만 원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내가 태어나자마자 뭐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 돈을 아껴서 스파이 QQQ에 몰빵을 했다. 적립식으로. 스파이. 그걸 한 20년 했다. 네. 그러면 엄청난 자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아. 간단하게 얘기해서. 근데 애들한테 돈이 좀 덜 들어갑니까? 독일은? 그래, 그건 독일에 독일이 잘한 게 아니라 스파이 큐큐큐가 잘한 거잖아요. 아니 한국도 요즘 나오지 않나? 한국도 나와요. 한국도 네. 얼마 나와죠? 저 한 애들당 한 20만 원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차이 없네. 큐큐큐를 안 했을 뿐이지. 근데 이제 그게 네네. 큰 도움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아. 네. 한국에서 하면 티큐큐큐 같은 거 하면 돼 그럼. 네네. 세 배짜리. 큐큐큐 하다가 조정 받으면 티큐큐큐 갈아타기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네. 또 학비가 참 거의 없는 경우가 많죠. 네.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 뭐 학사, 석사, 사사까지 다 공짜예요. 사교육이. 네. 독일에서 뭐 독일에서 보습학원 다녔다는 얘기 들어봤어. 그게 문제야. 네. 그러니까 스포츠나 그 축구하고 네. 그러지. 사교육비가 없고 축구 말씀하셨으니까 또 동네마다 잔디구장이 한 3개씩 있어요. 제가 예전 저희가 살던 동네는 인구 뭐 한 3-4천 명의 시골 동네였거든요. 근데 그 시골 동네에도 잔디구장이 2개가 있어요. 그럼 그 잔디구장에서 이제 매주 방과 후 이제 축구 교실 같은 게 열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걸 참가하는 비용이 얼마냐? 동네 스포츠 클럽, 이제 스포츠 베라인이라고 하는데 독일어로 42유로인가를 내면은 돼요. 1년에. 한 달에? 1년에. 5만 원? 진짜 사네. 한 6만 네. 6만 원 정도 하겠네요. 그러면은 1년 내내 거기서 잔디구장에서 애들이 축구 교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근데 그 잔디구장을 강조하시는데 사실 뭐 특별히 잔디구장 뭐 이렇게 거의 잔디가 많지 원래. 잔디가 잘 안 죽어요 독일 아니, 같은 나라. 잔디가 워낙 많아. 겨울에도 영국도 그렇고 다 잔디야. 비가 많이 오고 해서. 잔디라는 표현보다는 풀밭이지. 잔디도 독일제가 좋은가 봐. 그것까진 제가 잘. 아 그런 복지 같은 것들은 역시 뭐 좋은 점이 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한국인이고 네, 독일에 네. 가면 이민자가 되겠죠. 네네. 네. 그래도 국적은 여전히 한국일 거 아니에요? 네네. 영주권을 받는다고 국적이 바뀌지는 않아요. 한국 여권에 독일 영주권을 찍는 시기라고 보시면 그거에 돼요. 그거에 대한 뭐 이렇게 차별 이런 건 없습니까? 선거권 외에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선거권이 없는 거 아니, 외에는. 내가 네. 내가 영주권자로 살아봤잖아 미국에서. 아 미국에서. 네. 이제 그린 카드라 그러거든. 그렇죠. 네, 그린 카드라 그러는데. 심정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영주권자고 시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출입국 할 때 네. 예를 들면 이제 몇 년 동안에 몇 년은 미국 테리토리 그러니까 미국 영토 안에 있어야 되고 6개월 동안 뭐 장기하면 뭐 신고해야 되고 그래서 항상 이제 뭐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이제 미국을 떠나 있을 때는 들어가면 약간 약간 좀 뭐랄까 내 나라라는 생각은 안 들지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데 진짜 현실적인 차별점은 저거밖에 없어요. 참정권. 네. 그리고 이제 취직할 때 약간 제한을 두는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뭐. 그렇죠. 공무원도 특히 그 이제 시큐리티 클리어런스가 그러니까 필요한 뭐 보안에 관련된 뭐 CIA, 뭐 CIA 이런 데 안 되고. 네, 네. 그죠? 국무부 이런 데 안 될 거고. 네, 네. 뭐 사실 뭐 그런 건 필요 없는데. 그렇지. 네. 근데 실질적인 차별, 인종 차별 이런 건 좀 없습니까? 있겠죠, 그거는. 아니 그렇지가 않은데,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해외 인종 차별 괴담 뭐 이런 게 많이 퍼져 있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 대부분 굉장히 친절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애 키우는 엄마가 애를 유모차에 끌고 어디 백화점에 들어가는데 문이 닫혀 있다. 그러면 그걸 혼자서 열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100% 열어주죠. 네, 해외에서는 정말 100% 정말 뭐 120% 기다려주고, 네, 열어주고 뭐 심지어 뭐 어떤 상황이 들면은 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유모차가 올라가야 된다. 그 주변에 있던 아저씨들이 다 달려 들어가지고 들어줘요. 네,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에서 뭐 여자 아이들 어른 뭐 성인 남자가 있다. 이거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 불문율로 아이나 그 애엄마 타고 성인 남자는 제일 나중에 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사실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제
많이 좋아졌죠. 그렇게 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죠. 진짜 그게 조금 다르더라고. 나는 이제 97년도에 영국에 유학을 갔잖아. 네. 그래서 이제 98년도에 아이를 이제 가졌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임신 상태인데 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다니던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그 레지스터를 했지. 그러니까 와 진짜 그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 미드와이프라고 그 사람을 보름에 한 번씩 우리 집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의사는 아니고 이제 뭐 이 산부인과 저 뭐 뭐라 그러나 간호사, 조산사, 네, 조산사 뭐 이런 네. 건데 이분이 이제 집에 우리 학교 기숙사에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요. 그래서 헬스 체크를 해주고 뭐 모든 자료를 주고 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이를 낳으면 100% 공짜고. 그러니까 다른 데 들어갈 돈이 좀 많이 영주권자도 아니지 그냥 유학생인데 네네. 많이 좀 줄, 세이브가 되겠다 그렇죠. 가처분 소득이 생각보다 네. 많이 세이브가 같은 돼요. 소득이라면 네네. 우리는 사실 뭐 그 보험비도 뭐 건강보험도 기본적으로 많이 나가지만 뭐 각종 회사들마다 드는 실비보험이니 무슨 보험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꽤 절약되는 나라들이 많겠네요, 그죠? 잘 유럽이 맞아요. 그렇지 유럽이 네. 대체로 미국은 뭐 전 반대고. 네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뭐 독일이든 룩셈부르크든 다 비슷한 뭐 일반적으로 알프스 이북 국가 이북의 그 복지 국가들은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네. 그 요새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은 성기훈 캐릭터가 그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어머니의 당뇨병이었어요.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맞아. 그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독일에서 그런 상황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은 그 수술비가 그러니까 뭐 단순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감기나 무슨 뭐 이런 얕은 병에 대한 치료뿐만이 아니라 암이라든가 중병까지도 다 그 보험에서 일반 국가 보험에서 커버가 돼요.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한 가지는 그 성기훈의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내가 입원해서 수술 받으면은 우리 집 생활비는 누가 버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세요. 그럼 독일의 의료보험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중병에 걸려서 그 가정의 주 소득자가 더 이상 소득을 못 올리면은 의료보험에서 그 소득을 보전해줘요. 그러니까는 누군가가 중병으로 입원을 해도 그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그 사람이 자산이 얼마나 많건 적건 관계 없으니까. 네, 네 동일해요. 세금은 그러니까, 대신 엄청 많이 내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당연히 많이 내는데 네. 통상 그 서민들 네. 뭐 한 월급 한 2,500유로 요 정도면은 서민 독일에서 소민으로 칠 수가 있는데 한 400만 원. 예, 한 300에서 한 350 뭐 정도. 네, 350. 그러면은 제가 그걸 한번 예전에 계산해 본 적이 있는데 한국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큰 뭐 차이가 없어요. 억대 연봉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많이 내지만 네, 그때부터 조금 더 많이 억대 내고 연봉, 억대 너무 많이 내요. 우리 많이 내요. 네. 네. 한국도 한 48%를 낼 거예요. 업투 그렇죠. 네, 일단 독일도 뭐 어쨌든 세금은 뭐 소득에 따라 많이 내긴 하지만 보장받는 게 훨씬 우리보다는 좀 많이 있군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막상 이제 가려고 마음 먹으면 뭐부터 해야 될지도 좀 막막하기도 하고. 네, 네. 뭐 영어 공부부터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직업부터 알아봐야 되나. 동네부터 알아봐야 되나. 그러니까는 사실 글로벌 커리어에 몇몇 네. 중요 요소들이 있어요. 네. 뭐 나이, 학력, 전공, 경력, 어학 능력. 요 다섯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나이, 학력, 전공, 경력, 어학 능력. 예. 거기다 좀 더 추가하면은 어떤 자금. 왜냐면 세상이 뭐 돈이 없으면은 움직이면은 뭐 할 수는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근데 나이가 어떤 게 중요하느냐.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유리해요. 유리하지. 예. 특히 이제 어학 측면에서 더 깊게 들어가면은. 어떤 언어를 원어민급으로 배울 수 있는 나이의 한계선은 만 12세예요. 그래서 초중고 아이들을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독일이든 룩셈부르크든 그냥 던져놓으면 학교에 그 나라의 언어를 원어민급으로 그냥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배워요. 그래요? 예. 그건 언어학에서 거의 뭐라 그러지? 그냥 증명된 이야기예요. 만 12세 이전.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정도네요. 그 정도 한 4, 5학년, 5, 6학년 이 정도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나이가 어릴수록 좋은데 이제 뭐 이미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은 그럼 아무런 기회가 없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원어민은 못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다른 방향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네. 나는 그 나라에서 뭐 뭘 공부해가지고 뭐 교사가 되겠다, 아니면은 무슨 뭐 언론인이 되겠다, 소설가가 되겠다 이런 거는 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가서 무슨 소설가를 네. 어렵지. 언어 문제 때문에. 네, 언어 문제 때문에. 그렇죠.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달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저는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를 총괄하고 있는 센터장 이경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완성차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라 빅테크와 경쟁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산업이 붕괴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100년 가까운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주도해왔던 자동차 기존 회사들이 이제 전체 자동차 종합주가지수에서 그 비중이 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뉴 모빌리티 회사들이 이 지수의 절반까지 올라왔다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판도가 바뀌는 시장 상황, 데이터 전쟁에 이은 AI 전쟁,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나이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글로벌 커리어로 다가가기는 조금 어려운 게 현실이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학력, 전공, 경력, 요게 또 중요한데, 이제 학력 얘기하면은 아, 뭐 어디 뭐 포항공대나 카이스트 정도는 나와야지 해외에서 취업이 되는구나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실제 뭐 제가 이제 목격한 사례들을 보면은 그냥 한국의 평범한 대학들을 나오고 뭐 해외에서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그 상태에서 어학만 조금 집중적으로 더 준비한 이후에 취업에 성공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아니 외국에서 볼 때 뭐 고려대나 네. 뭐 또 다른 대학이나 뭐 차이가 있겠어요. 네. 고려대가 영어로 코리아 유니버시티고 방송통신대학교가 코리아 오픈 유니버시티예요. 거의 차이를 못 느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전공이 특히 중요해요. 학력보다는 사실은 전공이 결정적인데 뭐 이미 한국도 그렇지만 문송한 사람이 중산층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기가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문과 출신은 네네. 특히 뭐 인문대학 무슨 뭐 철학과 뭐 종교학과 역사학과 문사철 흔히 그건 글로벌 트렌드라는 거죠. 그건? 이거는 글로벌 동일해요. 어느 나라를 가든. 네. 제일 좀 좋은 학과들이 예를 들면 뭐뭐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뭐 컴퓨터 사이언스, 네. 이공계, 상경계. 요즘 수학과가 이렇게 잘 나간다. 예, 수학과. 수학과. 요새는 이제 통계학과 이런 게 전부 다 명칭이 데이터 사이언스 이렇게 네, 바뀌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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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뭐 이공계 중에서도 IT, 뭐 소프트웨어 개발, 전기, 전자 이런 쪽 뭐 기계까지 요 정도까지 네, 네, 네. 조금 유명하고 또 그 강 내에서도 조금 뭐 유불리가 나라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뭐 호주 같은 데는 뭐 제조업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서 뭐 전기 전자공학 엔지니어가 크게 빛을 보기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 나라가 발달된 산업에 맞는 전공이 좋겠군요. 그렇죠. 바꿔 예. 말하면 내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게 어느 나라에서 잘 먹힐지를 보고 그 나라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네. 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소프트웨어 개발, IT 개발자는 뭐 나라를 막론하고 어디나. 지금 부르는 아니요. 게 갑시다. 네. 그거 하나가 부르는 그런 거죠. 그럼 예를 들면 호주 같은 데 갔는데 네네. 이공계면 네네. 그걸 어디다 써먹어요?
컴퓨터 쪽이 아닌 이공계도 많잖아요. 네네네. 전기, 기계, 뭐 화학 이런 거. 그러니까 호주에 갔다고 뭐 그런 전공자들이 아예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또 뭐 광산에 일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해요. 이공계 일자리가 항상 네. 그 도시에 없어요. 그래서 그쵸. 일자리는 있지 물론 취업은 잘 되지 본인이 하려고 하면. 네네. 그러나 도시에 뭐 뭐라도 하나 영화라도 보러 오려면 3시간 달려야 되고. 그건 이제 호주에서는 그러니까 문과 예. 나와서 도시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게 삶의 질이 좋다고 하는 게 뭐 틀린 얘기가 아닐 수 있죠. 있어요? 네. 아, 그 이공계들은 그런 더 정서가 있구만. 그러니까 저 제가 이공계 나왔잖아요. 네네. 제 동기들의 절반 이상은 충남 이 남에 살아요. 광 저 광양에 있고 그렇죠. 광양, 포항. 그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호주에서는 이제 약간 뭐 광산 같은 데 정말 아니면 무슨 뭐 이런 유정 같은 데 가서 바다 위에 유정 이런 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자원, 진짜 있어요. 자원 개발하는 친구 있어. 해외 자원 개발 전문가 있어. 예. 뭐 사는 곳이 거의 뭐 플랜트 위야? 아 그러니까 네, 사람이 그렇죠. 저 바다 한가운데 반경 100km에 사람이 안 살아요. 아, 그럼 삶의 질은 매우 사람 있는데 자원이 잘 없지. 근데 그거를 이제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뭐라 그러지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그 fly in, fly out이라는 그 포지션이 있어요. fly in 하면은 비행기를 타고 그 외딴 지역에 가서 4주 연속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fly out을 해서 다시 4주 연속 휴가를 써요. 4주? 네. 와.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군생활하는 뭐 그, 비슷한 그, 이런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GP 들어가면 있잖아. 그러니까 GOP가 있고 GP가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GOP에서 더 들어가는 게 GP거든. 그러니까 GP 소대장을 딱 하면은 기본적으로 휴가는 안 주지만 야 너 고생했다 조금 어? 네네. 조금 한가한 보직 좀 주고 그러거든. 네네. 그런 거네. 격오지 수당 같은 거. 격오지 수당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교체할 때 페바로 나가면은 아 페바. 뭐, 아, 네. 오랜만에 들어왔어. 그 나가면은 뭐 조금 이제 휴가를 뭐 외출을 더 시켜준다든가 뭐 소대 중대 단체 뭐 이런 게 있었지 옛날에 그 얼마나 힘들면 저런 걸 주겠냐고 그러니까 저거 주는 거에 대해서 와 혹할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왜 그게 외로움이지 외로움 외로움 그렇죠. 외로움과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그런 네네.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사주 세게 하고 사주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그 부분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자 한국에서는 언뜻 말씀하신 게 충남 이남에서 대부분 생활을 한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수도권의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자 서울, 뭐 여의도, 강남, 목동 몇몇 군데를 빼면은 그 격차가 심해지고 지방으로 가면 말씀하신 대로 뭐 극장, 영화관도 없는 경우도 있고 무슨 쇼핑몰도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한 환경이 안 좋은 곳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알프스 이북의 국가들 특히 독일 같은 나라들이 그런데 굉장히 지방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완전 깡촌에 살았었는데 도시가 어딘데요? 하일브론이라는 도시에서 한 30분을 더 시골로 들어가서 그게 이제 큰 도시를 치면 어디 근처예요? 아, 이제 슈투트가르트하고 하이델베르크 중간 어디쯤 그냥 이름 모를 시골 동네였어요. 네네네. 그럼 하일브론이라는 도시도 대부분 몰라요. 그래 저도 너무, 처음 들어보네. 근데 저희 집에서 오른쪽으로 아우토반을 타고 30분을 가면은 아우디 본사가 있었고 왼쪽으로 A6 아우토반을 타고 가면은 SAP라는 회사의 본사가 있었어요. 네. SAP 독일 제일 큰 회사잖아요. 네. SAP 본사를 가보면은 어디 무슨 농공단지에 뜬금없이 건물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주변 반경으로 전혀 도시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렇게 큰 회사인데. 네. 그럼 그 회사 사람들은 어디서? 뭐 거기서 사는 거지 뭐. 그 근처에서 살고. 아, 뭐 다운타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다운타운은 한 거기서 한 30분 또 들어가면은 만하임, 하이델베르크 이렇게 있기는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전남 장성 정도에 삼성 본사가 딱 있는 거네. 그렇죠. 장성 분들
제가 그냥 홍보해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장성을 꼴로 생각하나 그러지 말고. 육군 보병학교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소위 인간하면은 장성에 가서 장성이 되는 거예요. 장성에서 기초 군사 훈련을 또 받거든 장교 되려면. 네네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아,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적어도 큰 시골이라고 해도 크게 막 차별받거나 아니면 막 되게 낙후됐다는 느낌은 안 든다 이 말씀이시죠? 오히려 삶의 질이 더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공기는 좋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공기 좋고 자연에 묻혀서 사는 그 느낌을 삶의 질이 좋은 거라고 판단하는 분들에게는 좋을 수 있는데. 네네. 아, 도시의 이 느낌. 그럼 시티 라이프가 좋은 분들에게는 최악이지는 않을까요? 근데 시티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면은 한 30분 운전할 각오를 하시면 돼요. 근데 자, 저희 집이 한국에 있는 저희 집이 삼성동이거든요. 삼성동에서 뭐야, 한국에 왜 삼성동에나 집이 있어요? 아, 저희 부모님이 거기에 원래 이제 계속 사셔가지고 이프론의 동네예요, 거기가. 아, 그 시티라이프에 엄청 저기 주차하는 분이에요. 근데 삼성동 자체는 사실 별게 없어요. 제가 삼성동에 한 7년부터 살았는데 옛날에 거기서 봉은사에 칡뿌리 캐먹고 공덩이에 올챙이 잡고 그랬었어요. 지금도 삼성동 주변에 가면 사실 뭐 크게 번화한 게 없어요. 근데 삼성동에서 좀 번화한 강남역을 가려고 하면은 보통 막힐 때 한 20에서 30분이 걸리거든요. 막히면 실제. 그렇지. 더 걸리는 경우도 많고. 사실 코엑스몰 그 주변에 있잖아요. 그렇죠. 코엑스몰은 있죠. 네. 그러니까는 아우토반에서 30분 달리는 게 그렇게 뭐 힘든 일은 아니에요. 아우토반에서 한 200km씩 묻는 거 아니에요? 무지 아니라며. 그렇지. 스틸라이프도 시간 걸리죠. 아우디 딱 타고 200km 쫙. 아니 그러면 독일 그렇게 이제 여러 나라 혹은 뭐 좀 더 자유롭게 내가 어떤 나라를 선택해서 산다는 삶 자체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우리는 사실 다른 나라를 선택해서 산다는 생각 자체를 거의 못 하잖아요. 예. 뭐 거의 불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경제적 자유를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흔히 얘기하는 돈, 머니. 머니가 우리 뭐 나 혼자든 아니면은 우리 가정이 그 돈을 다 생활비를 다 쓰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썼는데도 자산이 계속 불어난다면은 그게 바로 경제적 자유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즐길 시간 자체가 없다.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없다. 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은 그거는 또 경제적 자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세 명은 경제적 자유는 아닌데. 경제적 죄수들. 경제적 감방에 갇혀 있어요. 수감자들이지. 수감자. 몇 네. 번방이야? 예.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 의미의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글로벌 인재가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다. 네, 일단 몸값이 높아지니까. 혹시 실례지만 우리 세미리 선생님은 저 지금 뭐 무슨 일로 돈을 버세요? 회사에 어떤 기여를 하고 계세요? 사실 회사에 출근한 지는 13년이 됐고요. 그러니까 출근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주로 일을 하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독일에 체류하는 동안이다. 그러면 독일의 이민법, 뭐 회사법, 세법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를 해요. 네. 변호사세요? 아니, 변호사나 회계사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경영대학원에서 뭐 그런 것들을 조금 공부하기는 했지만은 어떤 변호사, 회계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바탕으로 만약에 독일에 누가 법인을 세우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걸 도와주는 일 컨설팅 네네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클라이언트는 외국인입니까 아니면 한국인입니까? 한국인이 주로 많이 있고 뭐 홍콩인, 대만인, 중국인도 가끔은 있어요. 그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되나요? 프리랜서신 것 같은데요? 네네 현재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미 거기서 생기는 수익보다는 제가 이제 경제적 자유를 달성했다라고 말씀드릴 때는 사실은 그 일을 안 하더라도 이미 그 자산에서 생기는 소득 같은 것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그 일을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제가 이제 막내가 만 6살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아이를 어디 뭐 기숙 중고등학교 보낼 때까지는 결국은 뒷바라지를 해야 되거든요. 집에서 데리고 밥 먹이고 키우고 네. 해야 되니까 뭐 그 아이가 한 중고등학교 기숙학교 같은 데를 갈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일을 하자라고 해서 일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 일을 안 하면 밥을 계속 먹이고
안 하면은 되니까, 집에서. 와이프랑 저랑은 어디 뭐 크루즈 타고 놀러 다닐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뒷바라지를 하기 한다라는 건 그냥 같이서 케어해 줘야 된다는 의미지. 내가 지금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게 아니니. 뭐 밥을 사줘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그 자산에 대한 수익,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뭐 거의 다 미국 주식, 미국 ETF죠. 아, QQQ. 네. QQQ도 하고 뭐 스파이도 하고 뭐 좀 이렇게 흥분할 때는 속슬도 하고.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아, 꽤 됐어요.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럼 그걸 하기 위한 그 자산은 근로소득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모았던 돈 플러스 또 프리랜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 자산이 모이니까.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 키우는데 돈이 안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굳이 막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될 사실 그 수요가 없어져요. 일반적으로 복지 선진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확보하게 되면은 네. 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물론 그게 모든 걸 막 아주 럭셔리하게 해결해 준다 이거는 아니지만은 어떤 그 안전망 이런 것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그 지난주에 나오더라고요. 그랜투어. 아, 그랜투어. 네. 송기룡 부사장. 네, 네. 저는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개념을. 호주라는 나라의 그 결정적인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네. 그 요번 코로나에서도 그 드러났었지만은 굉장히 그 격리된 나라예요. 그렇지. 영미권 국가들의 특징인데 섬이거나 격리돼 있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 그랜투어라는 그 개념이 발달하게 된 건데 호주에서 저희가 한 가족들과 같이 산 거는 한 5년 됐었고 저 혼자 산 지는 더 오래됐었지만 근데 이제 호주라는 나라에서는 그 더 이상 볼 곳이 없는 거예요. 시드니 계셨어요? 곳이. 저희는 제가 혼자 살 때는 시드니에 살았었는데 네. 가족들하고 살 때는 이제 선샤인 코스트라고 해가지고 또 더 작은 시골 동네에 저 살았었어요. 저 위쪽 아니에요? 저쪽? 네 맞습니다. 브리스번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요. 거기 진짜 살기 좋은 데 아닙니까? 휴양지로? 굉장히 그 백사장이 설탕 같고, 그러니까. 예, 날씨도 너무 좋고 좋죠. 갑자기 가고 싶네. 근데 이제 그 자연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것들 다 좋은데 네. 놀러 다니기가 불편한 단점이 있어요. 한가 이거 땅덩이 너무 넓고 사람 없으니까. 네네. 근데 마침 독일의 어떤 이민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런 네. 이민법들이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2017년이었어요. 2017년. 네, 네. 그리고 이미 제 커리어는 디지털 노마드화 되어 있었어요. 즉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은 내가 호주에 있던 독일에 있던 뭐 발리에 있던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지식 기반의 비즈니스니까. 네. 그래서 굳이 호주에서 뼈를 묻을 필요가 없으니까 독일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시드니에서 이제 혼자 취직을 하셔서 있었고 네네. 가족 결혼하셔서 이제 가족이 네네. 오셔서 그때도 그 아까 선샤인 코스트에 있을 때도 그 회사 네네 아니요 그때부터 이미 저는 프리랜서 네네 프리랜서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시드니를 떠나시면서 프리랜서를 하신 거네요. 네네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시드니에서는 네네. 이제 사실 큰 회사의 어떤 직원으로서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가는 어떤 준비 과정이었다면 네네. 비즈니스도 일단 한국하고 하면서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뭐 네네. 이렇게 하시다가 야 이거 내가 보니까 굳이 사람 많은 시드니 비싼 데서 있어야 될 이유도 없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리랜서로 택하면서 그야말로 디지털 노마드를 시작한 게 호주의 한적한 선샤인. 네. 거기서 몇 년 사신 거예요? 거기서 한 5년 살았어요. 5년. 네네. 아이들 이제 학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로 간 배경에는 뭐 복지니 이런 것들 호주도 좋으니까. 네네.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더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네. 교육이라든지 그죠? 네네. 뭐 아이들이 언제부턴가 저랑 같이 영화를 보면은 에펠탑을 보거나 뭐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걸 보면은 저건 어디냐 자꾸 묻기 아하. 시작하는 거예요. 글라디에이터를 보더니 저기는 어디냐, 콜로세움이 어디냐, 그리고 뭐 무슨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뭐 미션 임파서블 뭐 이런 걸 봤었나 그런 걸 보더니 저기 저 에펠탑은 저건 어디 있는 거냐, 어떻게 가는 거냐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물어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독일에 가면은 그런 곳들을 다 비행기를 타지 않고 기차로. 기차도 저희는 봉고차로 다녀요. 저희 집은 봉고차에다가 짐 때려놓고 뭐 에어비앤비 같은 거 예약해서 가면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희 아이들은 그 유럽에 있는 웬만한 명소들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 그랜드 투어를 이제 아이들에게 해주려는 마음이 강했고 독일에서는 몇 년 계셨다 그랬죠? 4년 정도 있었습니다. 한 도시에? 네네. 한 도시라기보다는 시골에. 시골에. 네. 한 플레이스에. 네네. 독일에서는 적응하는 데는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호주도 한두 번 가보고 네네. 독일도 이제 여행으로 가봤는데 사뭇 사회적인 분위기 또 어떤 느낌은 좀 다르거든요. 네네. 솔직히. 그 일단 기후가 네, 전혀 다르지. 굉장히 더 밝고 네. 뭐 그야말로 선샤인인데. 네. 맞아요. 근데 독일은 봄, 여름은 날씨가 좋아요. 좋은데. 근데 가을, 겨울은 굉장히 좀 우울해요. 우울하죠. 예, 예. 뭐 겨울 나그네 음악을 들으면 딱 그 느낌이 나요. 근데 또 봄, 여름은 그 지중해성 기후를 또 띄어요. 신기하게도. 그렇죠. 예. 그래서 처음에 뭐 독일이든 유럽이든 처음 가시는 분이 봄, 여름에 가면은 되게 적응을 잘하시고 가을, 겨울에 가시면은 좀 더 힘들어하시고. 유럽이 전체적으로 그렇죠. 북서 유럽이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제도상 그 약간 말씀하신 대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영미법 국가들 이쪽에는 사실 주민등록 제도 자체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디 사는지를 어떻게 증명하냐면은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는 은행의 그 뭐지 그 거래 내역서, 뱅크 스테이트먼트에 찍혀 있는 주소가 내 주소지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갖고 오라 그래요. 예. 관청에서 뱅크 스테이트먼트 온 거 있지? 그거 갖고 와 이렇게 그걸 보여줘야 돼. 예. 예. 그게 실제로. 주민등록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든 좀 더 자유방임적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미권 국가들이. 근데 독일은 주민등록을 안 하면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인권을 보장받기가 어려워요. 어허. 그러니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도 한국의 주민등록 제도는 일본을 그러니까 독일에서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제도긴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주민등록할 때는 별로 그 거부감이 없는데 외국인이 처음 가서 주민등록을 하려면은 훨씬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숙소가 확실하게 증빙이 되어야 되고 그 숙소의 크기가 가족 수에 뭐 적당해야 되고 뭐 침실이 두 개인데 다섯 가족이 산다고 하면 주민등록을 안 해준다던가 뭐 이런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네. 부분들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다 보면은 물론 보람이 있는데 이미 그거를 헤쳐나가다가 몇 번 좌절하면은 그 독일이라는 나라가 싫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호주에 계실 때는 선샤인 거기 있을 때는 한국 분들이나 한국 기업들 이런 분들이 호주 진출할 때 하는 걸 도와주셨을 거고 네네. 독일에 가서는 그래도 독일 법이나 독일 제도를 스터디를 좀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기 위한 준비나 시간이나 이런 건 얼마나 투자를 하셨나요? 아 그게 저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제가 독일어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닌데 요새 구글 번역기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독일법을 구글 번역기로 돌리면은 거의 영어로 깨지지 않고 나와요. 왜냐면 이게 독일어 그 게르만 계통의 언어가 사실 영어하고 굉장히 그 뿌리가 비슷해요. 아까 구텐 모르겐 하셨는데 그게 굿모닝이잖아요. 그렇죠. 구텐 굿 모르겐 모닝 뭐가 달라요? 똑같은 언어라는 거예요. 네. 어순이 같으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그 독일법을 읽어보는 데는 저는 별로 큰 지장은 없었었어요. 그리고 또 자 내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일을 도와주는 독일인 현지 직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디지털 노마드라고 해서 내가 모든 거 혼자 다 한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어가 가능한 변호사, 영어가 가능한 회계사. 들을 저하고 뭐 그 사람들을 제가 풀타임으로 고용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파트타임으로 어떤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 디지털 노마드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아 그렇죠. 콜라보 모든 거를 거죠.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는 맞아요. 거예요. 계속 외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웃소싱을. 그렇게 해서 이제 독일 현지화도 순조롭게 네네. 된 거고 물론 시행착오는 있었겠지만은 네. 그거는 뭐 강한 멘탈로 이겨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거는 어쨌든 계속 그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네. 소득이 계속 꾸준하게 생기니까 네. 뭐
어떤 뭐 무모한 투자 같은 거는 사실 저는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무모한 투자는 안 하고 계속 적립해 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는 뭐 경제적 자유 뭐 이 정도 레벨까지 가게 된 거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근간은 나의 몸값을 올렸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커리어, 디지털 로마드 이 순서를 거친다는 통상은 거예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커가면서 비용 구조가 계속 더 엄청 많이 들죠. 가중되잖아요. 아이가 하나일 때와 둘일 때 뭐 당연히 이제 비례적으로 늘어나고 또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또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사실은 대학을 졸업시킨다 하더라도 결혼에 대한 코스트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거가 이렇게 비례적으로 늘지 않았을 테니까. 그죠? 네네 맞습니다. 이제 휴먼 캐피탈에서 나오는 돈은 조금씩이라도 더 늘었을 거고. 네. 휴먼 캐피탈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뭐 ROI는 굉장히 좋았고 또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그러니까 비용 투자가 아니라 비용 아이들에 대한 비용은 거의 들지를 않았어요. 한국에서 통계를 보면은 아이 하나를 대학까지 졸업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한 몇 년 전 통계가 3억 이상이었어요.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이 좀 있으니까 네. 뭐 거의 4억 가까이 됐을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애가 3명인데 그 3명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운다 한국에서 네. 그러면은 그냥 단순 계산으로 뭐 10억, 뭐 12억, 12억. 뭐 이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거를 아끼는 것만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이 어허.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또 적응을 거의 끝내 갈 무렵에 룩셈부르크라는 물론 이제 뭐 호주에서 독일 가는 것만큼의 변화는 아니었을 거예요. 네네. 거리도 거리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3시간 그렇고. 거리입니다. 네. 네. 그쪽으로 옮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뭡니까? 물론 독일도 충분히 굉장히 좋은 나라인데 룩셈부르크는 거기서 약간 한 그레이드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는 그 전 세계에서 그 공립학교 선생님들의 그러니까 공립 사립을 통틀었을 거예요 아마도 선생님들의 평균 연봉이 제일 높은 나라가 룩셈부르크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룩셈부르크의 선생님을 보면은 꼭 룩셈부르크인만 있지가 않아요. 실제 저희 첫째 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두 명이에요. 한 반에 지금 11명인가 있는데 네. 담임 선생님이 두 명인데 둘 다 영국 분이세요. 그러니까는 그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굳이 룩셈부르크로 온 외국인들 교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력이 좋을 가능성이 좋겠네요. 그렇죠. 많겠네요. 예. 그러면 독일은 전 세계에서 2등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엄청난 차이가 있지는 않은데 룩셈부르크가 독일보다 조금 더 유리한 뭐 저희 또 개인적인 사정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었었어요. 샤넬에서 에르메스로 가는 거군요. 아 제가 샤넬하고 에르메스 구분을 에르메스가 더 좋은 건가요? 이게 이제 유럽의 정서예요. 딱 이게. 저 말 하시니까 그러니까 별로 부럽지 않은데? 뭐 퀄리티 근데 아 이거 바로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룩셈부르크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브랜드라든지 뭐 이런 사치 포화로움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노르웨이 친구들을 내가 한번 본 적이 네네. 있었거든요. 태국에서 한번 봤는데 배낭여행을. 아이 흡사 우리 한국의 80년대 그런 어떤 행색?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그쵸. 개념치 않는 거죠. 예. 네. 사실은 파리에 가보면 샤넬백, 루비통백 메고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중국 관광객들이에요. 아니, 프랑스에도 하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룩셈부르크 가신 지 얼마 되셨다고요? 지금 두 달 됐습니다. 두 달? 네네. 안 피곤하세요? 막 적응하시느라고 힘드시지 않으세요? 저보다는 저희 와이프가 더 많이 힘들죠. 짐 정리하고 가구 조립하고 뭐. 완전히 이사 가신 거예요? 네네. 영주권 관계는 어떻게 해요? 독일은 영주권이 있고 룩셈부르크는 아직 영주권이 없는데 네. 아마도 한 2년 더 지나면은 EU 영주권이라는 걸 신청할 수가 있고 뭐 필요하다라면은 5년 후에 뭐 룩셈부르크 시민권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룩셈부르크 영주권 없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비즈니스 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요. 아, 그거는 이제 뭐라 그러지? 이제 블루카드라는 제도가 있어요. EU에서 새로 생긴 제도인데 예. 블루카드를 독일에서 받고 몇 년 이상 거주한 다음에 뭐 다른 나라로 갔을 때 그 블루카드를 새로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EU라서? 네. 같은 EU라서. 그렇군요. 이게 순서가 글로벌 커리어를 만들고 그다음에 디지털 로마드 삶을 살면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네네. 대충 그렇게 이제 맞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가요, 그러면? 저희 계획은 그 하여튼 막내 기숙학교 보내고 은퇴하기. 이게 향후 한 5, 6년 이후의 계획입니다. 막내는 무조건 기숙학교를 가야 될 운명이군요. 네. 중학교 그러니까 때부터? 예, 7학년부터 기숙학교가 되게 존재해요. 아, 기숙으로 그냥 보내시면 좀 뭐 이렇게 서운하거나 이러진 않으실까요? 괜찮습니까? 아, 근데 이제 막내인데. 아, 이제 그때쯤 되면은 슬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중2병이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안 보는 게 낫다. 뭐 자 가끔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기숙학교에 보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 독립성이 강해져요. 그 기숙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언어적인 면, 문화적인 면, 사회적인 면까지 배우게 되거든요. 네.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항상 뭐 오냐 오냐 잘 키운 것도 뭐 나쁠 건 없지만은 일찌감치 기숙학교를 보내면은 그 아이의 독립성이라든가 사회성이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이 생겨서 뭐 만 18세 이상 되면은 자 학비도 공짜고 정부에서 뭐 간단한 생활비도 지원이 되고 할 테니 네가 나가서 살아라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7학년부터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좀 빨리 그거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되고 있긴 한데 뭐요? 너무 오래 같이 살아. 아. 너무 오래 같이 산다.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아지지. 부모 자식 간에. 네. 너무 오래 같이 산다고. 아, 그래요? 통상 30년을 같이 살잖아. 아, 응? 누구나 그렇습니다. 30년 이상. 꼭 부모 자식 관계 아니라도 30년 같이 살면 그 얘기를 꼭 했어야만 했니? 누구 와? 아무리 제주 씨가 이걸 안 본다 하더라도. 아니 그 정 프로랑도 오래 지냈지만 우리 네. 한 몇 년 됐나 이제? 30년은 좀 그런 것 같아.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우리 디지털 로마드 지난 송기령 부사장님 시간에 이게 얘기가 좀 나와서 또 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지 그 걱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오늘 세미리 선생님과 함께. 아니 근데 진짜 네. 그 아마 이 프로를 보신 분들 입장에서 좀 생뚱맞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저는 그 저의 소박한 이제 리타이어 플랜이 있는데 네. 요거 이제 그 3프로 TV 어느 정도 더 스테이블하게 되면 이제 슬슬 이제 역할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계획하고 있는 학교 프로젝트를 좀 한 다음에 그래서 한 60 초반 네. 정도 되면 이제 진짜로 페북에도 한번 올렸는데 나는 1년 단위 짧으면 6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나라를 왜냐면 이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3, 40대보다 훨씬 더 짧으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노르웨이 같은 데 가서 살아보고 싶고 피오르트 같은 데 옆에 뭐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도 가서 살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브리스번 같은 데도 살고 싶고 뭐 지금까지 가본 거나 가보지 않은 아프리카 루안다 같은 데도 한번 가보고 싶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내가 친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잖아. 50대 중반에 그랬더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반응이 그게 피곤하게 살아. 근데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한 5, 6년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시도하면서 하는 게 얼마나 익사이팅한 건지를 내가 알거든. 약간 이제 피곤한 것 같지만 또 설레임 같은 게 있단 말이야. 네, 아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네, 그죠? 네, 아, 처음에 이제 와이프하고 집 보러 다니고 뭐 어디서 살까 막 이렇게 그런 그걸 다시 느껴보고 싶은 아주 강한 욕구가 있거든. 네? 뭐 내가 뭐 키워야 될 애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에서 돈을 벌다가 한국에서 삶을 마감한다는 것 개념 자체가 언젠가부터 없어졌거든. 난 자연스럽게 경험하면서. 우리는 지구인이라니까요. 네. 하는 맞아요. 얘기지만 네. 네. 지구인이에요, 지구인. 그래서 그건 진짜 경험해 보시면 아 그런 게 있겠네, 있다라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저 한국이 살기 어려워서 뭐 한때 2000년대 초반에 이민 열풍이 한번 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같은 어떤 그 사회상
또 지금도 남아 있지만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진짜로 디지털이라는 게 개입이 돼서 노마드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네.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삶을 네. 꿈꾸시는 분은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아서 그렇죠. 뭐 실제로 실행하거든 그렇지 않건 간에 그럼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오늘 한번 보셨으면 네.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룩셈부르크 서유럽에 가면 한번 놀러 갈게요. 예, 네. 놀러 오시면 네. 제가 해산물 모듬 대짜 하나 사드릴게요. 해산물 모듬 대짜. 거기 그 유명해요? 노량진 네, 아니에요? 네. 아, 예, 룩셈부르크가 그는 그 룩셈부르크가 유명한 건 아닌데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비슷한 뭐 문화권인데 아, 벨기에나 네. 프랑스 이쪽이 해산물을 많이 먹거든요. 아, 네. 독일에서는 또 해산물을 못 먹어요. 아, 굴 같은 거? 네, 굴이나 무슨 뭐 랍스터나 뭐 킹크랩이나 이런 그러니까 해산물을 먹는 문화 자체가 독일은 조금 없어요. 약간 내륙국가 비슷한 느낌이 뭐 있어서. 뭐 소세지지 뭐. 네, 네. 소세지. 룩셈부르크 오시면 해산물 대짜 모듬. 아, 좋습니다. 대짜 모듬.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혜택을 본 분들, 그러니까 좀 뭔가 그 능력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창업을 해주거나 해서 다른 사람 일자리를 만들어주거나, 양 그거 피곤하거나 그러면 바깥에 다른 나라에 가서 스스로 일자리를 잡고 살아가시는 게 둘 중에 하나는 해주는 게 필요하다. 제일 문제가 이제 능력을 혹은 운이 좋아서 혜택을 받고 태어났는데 한국에서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면 한국에서 계속 안정적인 일자리 갖고 그냥 월급 받고 사시는 게 그게 제일 사실은 크게 보면 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실은 이미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유럽 뭐 대부분 엘리트 코스가 사실은 좋은 대학교 나와서 취업이 아니에요. 전부 다 스타트업 창업이에요. 미국의 명문대도 마찬가지고 네네. 뭐 유럽에서도 조금 뭐 유명한 공대들 그 학생들의 그 주요 관심사는 스타트업 창업이지 아, 어디 월급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걸 이제 50대에 느껴서 50대 스타트업 창업한 거죠. 뭔가 대박을 노리기 위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네. 사회에서 네.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네. 그런 일을 하고 일자리를 네. 만들고 맞습니다. 해서 네. 선순환 시키든가 네. 아니면 나라도 밖으로 나가서 이 경쟁을 좀 약화시키든가 대표님이 여기서 어디 일자리 하나 가지셨으면 그 대표님 때문에 그 일자리 못 가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 연봉이 내려갔든가 야, 저분은 일 잘하는데 넌 뭐냐 이 프로 이제 이런 소리나 하고 세미리 선생님은 게스트로서도 그 원칙을 지키고 계신 게 저희가 고정으로 모시고 싶어도 다음 주 이제 또 룩셈부르크 또 갑니다. 이 자리는 그래서 누구에게도 또 열려 있는 자리가 되는 거죠. 룩셈부르크에 무슨 큰 이벤트가 생기면 통신원으로 연결할게요. 벨기에까지 커버하시는 거, 독일 벨기에까지 커버하시는 거. 그게 낫겠다. 룩셈부르크에 뭔 일이 있겠어? 룩셈부르크에 뭔 일이 크게 있겠냐고. 유럽 통신원. 가끔 아르첼로미텔 뭐 이런 게. 폭등하기도 하고 그럼.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구나. 네. 자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까지 네. 통신원으로 오늘 결정되신 디지털 노마드 세밀리 네. 선생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